안녕하세요, 니지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콜트에서 새로 출시한 모던 클래식 기타를 한 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타는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앵겔만 스프루스와 마호가니 조합으로 만들어진 올솔리드 기타이면서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는 사이드 사운드 포트, 피에조와 마이크를 블렌드할 수 있는 PC맨 플렉스 블렌드 듀얼소 스피커, 정통 클래식 기타 너트보다 약간 좁은 48mm 너트로 편안한 연주감까지 가진 모던 클래식 기타입니다. 그 기타 이름은 콜트의 솔 엘칸토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솔 엘칸토는 스페인어로 태양의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만큼 눈에 띄는 디자인과 최상급 재료, 특별한 사양으로 디자인과 소리, 연주감까지 모든 것이 좋게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 솔 엘칸토를 보고 영화 코코에서 보던 기타가 생각났었습니다. 밝은 톤의 상판과 체크무늬 바인딩이 독특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또 완전히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솔 엘칸토는 나뭇결에 비칠 정도로 얇은 화이트 블론드 컬러의 상판을 가지고 있고 체크무늬의 바인딩으로 아주 멋지고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크무늬 바인딩은 상판과 측판, 후판, 바디 전체를 두르고 있어 고급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홀에도 플레인 블랙우드, 파우페로, 아발론, 메이플 목재를 조합해 모던한 느낌이 물씬 나는 로제트로 꾸며놓았습니다. 이 기타가 무대에 있으면 눈에 바로 띌 것 같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정말 높아서 정말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솔 엘칸토는 앵겔만 스프루스 원목 상판과 마호가니 원목 치구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예민한 반응성과 풍성한 음색을 들려주는 앵겔만 스프루스는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마호가니와의 조합으로 배음이 많고 풍부하며 선명한 사운드까지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음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안정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디의 크기는 보통 클래식 기타와 같은데 컷어웨이가 되어 있어 하이프렛 연주를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호가니 측판에는 사이드 사운드 포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의 기타들은 이 사운드 홀이 앞쪽에만 있죠. 그런데 이 솔 엘칸토에는 앞쪽뿐만 아니라 측면 쪽에도 사운드 홀이 있어 연주자가 자기의 연주를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잘 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겠죠. 예전 듀얼 사이드 포트를 적용했었던 모던 블랙처럼 연주자가 자기의 연주를 잘 느끼면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PC맨 플렉스 블렌드 듀얼소 스픽업이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피에조 센서와 사운드홀 안에 있는 콘덴서 마이크를 통해 두 개의 소리를 믹스해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튜너와 페이지까지 사용할 수 있어 디자인, 소리, 편의성, 3박자를 갖춘 아주 좋은 픽업입니다. 그리고 에보니로 만들어진 지판은 아주 질이 좋고 블랙과 화이트로 지판을 둘러쳐 놓아 역시 고급스러움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프렉 가공 역시 가장자리 부분을 둥글게 잘 다듬어 놓아 연주감이 아주 좋습니다. 콜트의 상위 버전 기타들에 들어가는 롤 엣지 공법으로 이번 솔 엘칸토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둥글둥글한 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너트는 보통 클래식 기타보다 약간 좁은 48mm가 적용되었는데요. 손이 작더라도 핑거 스타일을 하기에 도움을 주는 약간 짧은 너트를 채용했습니다. 줄 사이 간격이 넓어서 핑거 스타일을 운지하게 정말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넥은 원피스 마호가니 넥이 사용되었는데요.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C형태를 가지고 있어 아주 편안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는 클래식 기타답게 슬로티드 헤드가 적용 되었는데요. 나일론 줄에 맞는 아주 좋은 장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아주 고풍스러운 골드와 블랙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에보니로 페그 버튼을 만들어 역시나 고급스러움을 잘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헤드에는 별도의 로고 없이 만들어졌고 콜트의 로고는 12프렛 인레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방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튼튼한 폼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각이 잡히는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졌고 패딩이 상당히 두터워서 기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넓은 포켓이 있고요. 사이드에는 벨크로를 채우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푹신한 어깨끈이 있고 안쪽에는 메쉬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아주 넓은 면적으로 넥블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핀 쪽에는 딱딱한 천을 하나 더 떼어놓았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실용적인 가방이었고요.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에서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저음이 많이 나왔고 또 풍성한 배음으로 울림이 있으면서도 각 음들이 선명하게 나와줘서 핑거스타일과 스트로크 연주 둘 다 아주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또 측면에 사운드 포트 때문에 연주가 더 현실감 있게 들려서 연주에 더 몰입할 수 있었고 그 몰입 때문에 더 세밀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픽업의 사운드에서도 클래식 기타 특유의 울림을 잘 전달해줘서 다시 한번 피시맨 플렉스 블렌드 픽업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콜트의 모던 클래식 기타 솔 엘칸토를 리뷰해봤는데요.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디자인과 좋은 목재, 최고의 옵션을 갖춰서 100만원 초반에 모던 클래식 기타를 찾으신다면 이 솔 엘칸토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